이번 시간에는 비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씩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비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름에 바닷가에 가면 모래는 뜨겁고 물은 시원하죠. 분명 똑같이 햇볕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물질마다 비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열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는 비교할 비, 열은 열 에너지의 열입니다. 즉, 비교되는 열량이라는 의미죠. 열량을 비교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과 모래를 예로 들어볼게요. 두 물질의 질량을 모두 1kg으로 맞추고 온도를 정확히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비교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비열은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비열은 열량의 개념이고 그 기준은 1kg과 1도씨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셨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물과 모래 캐릭터가 직접 등장합니다. 참 귀엽죠? 함께 보면서 차이를 살펴볼까요? 여기에 질량이 1kg인 모래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똑같이 나눠준 열 에너지, 다시 말해 1kcal의 열 에너지 음료를 마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연 두 친구의 온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킬로칼로리를 모두 흡수하기까지 5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비열이 서로 다른 두 물질, 살짝 귀뜸하자면 물이 비열이 더 높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 온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자, 앞에서 상상 해보셨죠?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바톤 이어받겠습니다. 여기 왼쪽 주황이 모래 캐릭터 똑같이 1kcal 먹었더니 20도에서 25도로 무려 5도나 올라버렸네요. 완전 훅 끈 달아오른 모드죠. 그리고 오른쪽 파랑이 물 캐릭터, 얘도 똑같이 1kcal 먹었는데 20도에서 21도로 고작 1도 상승, 그냥 미지근 모드입니다. 둘 다 같은 양, 같은 열량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모래는 열정적이고 물은 쿨해서 이런 감성 스토리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이자 세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풀러 입자들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온도 차이의 비밀을 풀기 전에 먼저 온도가 뭔지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합니다. 온도는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입자의 관점에서 보면 입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열량이 공급되면 그 열 에너지가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러면 입자들이 와! 하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 결과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이 온도의 개념은 꼭 기억하세요. 이걸 알아야 다음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고 이해도 쏙쏙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열과 온도 변화의 관계를 입자 세계로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숫자는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정밀한 실험 데이터는 아니라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4개의 입자가 있습니다. 질량은 1kg, 그리고 5분 동안 열량 1kcal를 쏴줬다고 해요. 아, 중요한 거 하나.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다는 건, 즉 같은 열량을 줬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볼까요? 가해진 열이 딴짓 안 하고 곧바로 입자에게 직행. 입자들은 우와, 에너지다 하면서 운동 에너지 폭발, 펄쩍펄쩍 신나게 뛰기 시작하죠. 결과 온도 순식간에 쭉 올라갑니다. 이 물질은 1kcal의 열을 받자마자 온도가 무려 5도 상승했습니다. 질량 1kg에 1kcal를 넣었더니 무려 5도나 올라간 거죠. 그렇다면 이 물질이 질량 1k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즉 비열은 얼마일까요? 1kcal로 5도까지 올렸으니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1kcal를 5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질량 1k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0.2kcal가 됩니다. 즉, 비열은 0.2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번엔 두 번째 경우입니다. 같은 수리양인데 입자들이 서로 꽉 붙어 결합된 상태예요. 이 경우 온도 변화는 고작 1도만 상승했습니다. 분명 첫 번째 경우처럼 같은 열량 1kcal가 주어졌고 같은 질량인데 오직 결합 상태의 차이만으로 온도 변화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입자들이 꽉 묶여 있으면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안 풀려서 못 뛰겠다 상태가 되죠. 즉 온도가 쉽게 안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결합부터 끊어야죠. 사실 이때 주어진 1kcal의 대부분이 여기서 소모됩니다. 준비 작업에 무려 0.8kcal가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결합이 풀리고 나면 비로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온도를 1도 올리는데 첫 번째 경우처럼 0.2kcal를 더 쓰는 거죠. 정리하면 결합 끊는 준비 운동에 0.8kcal, 본격 달리기에 0.2kcal, 합쳐서 총 1kcal, 즉 질량 1kg의 물질이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kcal이니 이 물질의 비열은 1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보다 비열이 커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출발했다면 비열은 같았겠지만 결합된 상태를 풀어 자유롭게 만드는데 열량을 잔뜩 써버린 거죠. 결국 같은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물질 준비운동의 진심이었던 거죠. 비열 생각할 때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열이 작으면 전력 질주, 온도 쭉. 비열이 크면 준비운동만 하다 온도 살짝. 정리해봅시다. 앞으로 비열이 큰 물질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얘는 준비운동에 열량을 많이 쓰는 타입이구나. 그러니까 정작 온도를 올리는 데는 쓸 열이 적으니 온도 변화가 작겠네. 반대로 온도 변화를 봤을 때 다른 물질보다 훨씬 크게 올라갔다면? 아, 얘는 준비운동 없이 바로 달리는 타입이구나. 그러니까 필요한 열량이 적고 비열이 작겠네. 결론은 간단합니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는 작고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는 큽니다. 즉, 둘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설명한 내용이 모든 물질에 100%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마다 입자의 결합 형태나 성질이 제각각이거든요. 하지만 기본 원리는 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원리만 잘 이해하면 다른 상황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모래와 물의 입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왼쪽의 모래는 열을 받자마자 입자색이 빠르게 빨갛게 변합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곧바로 입자 운동으로 들어가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뜻이죠. 반면 오른쪽의 물은 상황이 다릅니다. 열을 받으면 입자 사이의 결합선이 노랗게 번쩍, 이건 에너지가 결합을 끊는데 먼저 쓰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입자색이 변하는 속도는 느리고 전체 중 약 5분의 1 정도만 빨갛게 변하죠. 결국 같은 열을 받아도 모래는 다로 달리기, 물은 결합 끊는 준비 운동 때문에 온도 변화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시간, 온도, 그래프도 읽을 줄 알아야죠.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온도. 같은 시간이라는 건 똑같은 열량을 흡수했다는 뜻입니다. 세로축이 온도니까 온도 변화를 바로 이겨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알죠. 온도 변화와 비열은 반비례 관계. 그래서 온도 변화를 알면 비열 크기도 눈에 보입니다. 판단 기준은 바로 기울기입니다. 어소도 기울기가 작다? 온도 변화가 작다. 아, 이 친구는 준비 운동의 힘을 다 빼네. 그러니 필요한 열량이 많고 비열이 크겠군. 반대로 기울기가 크다? 온도 변화가 크다. 오, 이 친구는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전력 질주해. 필요한 열량이 적으니 비열이 작겠군. 그대서 물과 모래를 그래프에 올려놓으면 기울기 큰 건 기열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큰 모래, 기울기 작은 건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은 물. 이제 그래프를 봐도 아하 하고 바로 답이 떠오르겠죠? 오늘도 끝까지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입 다음 시간에도 재미지식 풀가동에서 찾아올게요.